네. 삼성 SDI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 현재 이제 고가 권역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어제 했죠. 어제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조금 지금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실적부터 봐야겠죠. 지금 실적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연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상당 부분 이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고, 전기 대비도 모습이, 전기라는 건 뭐예요? 이제 1분기 대비죠. 1분기 대비. 전년은 동기는 뭡니까? 같을 동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작년 2분기, 그죠? 작년 2분기 기준으로 보면 된다. 뭐 그렇게 보면 되고. 여기에 누계는 뭐냐면 1분기와 2분기를 합친 것을 누계라고 하고, 당해는 뭡니까? 2분기 실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2분기, 단기에 대한 실적 자체가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발표가 일단 됐습니다. 됐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에 대한 가치, 그 가치를 잠깐 한번 매겨볼 텐데, 뭐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같이 계산을 한번 해보죠. 일단은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위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100만 원 단위입니다. 뒤에 공세, 06개가 붙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276,096 다음에 06개. 자, 그리고 주식 발행도 같이 볼게요. 주식 몇 수가 68765. 네, 제가 계산을 여기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68765고 주가는 247500, 248000. 그러면 이게 일단 지금 현재 반기까지의 실적이 30배, PR로 밴드를 따지면 한 30배 정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기 실적으로 같이 본다면 157298이죠. 앞에 단위만 바꾸면 되죠. 157298. 요게 분기 실적으로 봐도 한 27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 삼성 SDI가 저렴하다라고 보기 좀 어렵죠. 저렴하지 않습니다. 저렴하지 않고. 다만, 지금 우리가 조금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꾸준하게 이제 실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변화되는 요인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삼성 SDI가 재무제표를 잠깐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면, 일단은 안에 내용적인 측면을 조금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조금 보면, 지금 매출액을 보시면요. 그리고 영업이익.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ESS라든지 2차 전지를 뜻하는 겁니다. 그 전자 재료는 말 그대로 이제 전자 계통에 대한 재료를 공급하는 부분인데, 자, 매출은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매출은 에너지 솔루션 분야가 많이 나오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전자 재료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어때요? 영업이익은 전자재료 분야가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요것이, 자, 49기, 이거는 이제 작년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매출은 7.5대 2.5 정도. 하지만 영업이익은 어땠습니까? 똔똔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그죠? 근데 요게 전자재료 쪽이 지금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결국에는 지금 2차전지 분야에서 이 삼성 SDI에 대한 주가가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오늘의 이 상승은 어떤 의미도 가진다? 아, 바로 전자재료에 대한 부분. 전자재료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될수 있겠다. 이 부분을 지금 추론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월봉으로 잠깐 바꿔보시면, 각을 상당 부분 이제 세워가면서 지금 올라왔어요. 요 올라올 때, 요렇게 이제 오르는 종목군들이, 요게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온 종목군들이 이런 움직임 많이 보이는데, 지금 5일선은 물고 올랐거든요. 5일선은 물고 올랐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11선 자체를 뭉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 올려서 올라왔고, 여기서 21선을 다시 뭉개고 난 다음에 지금 쳐올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요 봉을 보면, 우리가 1봉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앞서서 꼭지가 어디에 형성되어 있습니까? 그냥 요 자리. 요 자리에서 현재 꼭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대를 잡아본다면, 자, 요런 자리 자체가 이제 꼭지가 형성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25만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여전히 지금 저항 구간에 갇혀 있다라고 볼수 있고, 다만, 여기 갭으로 한번 쳐 올렸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에서 곧장 이렇게 올라간다. 저는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2차전지 분야보다는 전자재료 분야에 대해서 실적이 안 좋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바로 일본에 대한 반도체 규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재료 분야가 부각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결국에는 하단에 있는 이런 자리가 지지권역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잡아서 추격 매수를 들어가는 방법보다 24만원대 밑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줘야지만 좀더 안정되게 이런 눌림목에 대한 공략을 할수 있는 자리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매수를 한번 해준다면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5만원까지 볼수 있는 기대 가격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또다시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수익이 극대화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공략 범위는 23만원이 하단으로 이탈될 시에 좀더 공략을 해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슈가 될수 있는 것은 바로 전자재료 분야에 대해서 이슈가 될수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